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는 맹장전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용감한 사람들을 만나보자. 이런 컨셉인데 오늘은 정말 컨셉에 딱 맞춘 그런 분을 모셨어요. 이은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목소리로 위장합니다. 네,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효녀 홍승희 씨에 이어 우리는 이제 외모로 커트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끼리 안 보인다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이 이제 라디오 사랑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12년 9개월 동안 삼성의 직원으로 살아가시면서 네. 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소송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네. 초반부에 데모했던 아 초반부에 데모를 초반부에 하시고 싸우고 한 거 네. 합치면 반 가까이 네. 그랬던 반 가까이는 삼성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네. 네.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은 저는 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어쩔 네. 수 없이 선택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성희롱의 피해자로서 또 싸우고 결국에 승리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로 네. 지금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삼성하고 싸워서 이긴 경우가 있나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네.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뭔가 사건이 공론화되었다가 네. 이기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나 이겼소라고 하는 네. 게 없어서가 아닐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긴 게 없느냐 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어쨌든 뭐랄까 좋은 아주 좋은 선례를 우리 사회에 남기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언론이랑 접촉하시는 삼성 분들이 레전드라고 말하고 다녀주신다고 덕분에 전 레전드인지 몰랐는데 레전드 돼버린 네. 네. 그리고 이제 작가 에세이스트로 두 권의 책을 또 최근에 예민해도 괜찮아 이거는 네. 약간의 실용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또 우리 이쁜 새로미 작가님 성녀님 조심해야 돼 불쾌한 터치와 막말에 분노하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직설 새로미 작가님한테 하는 얘기 같죠. 네. 네. 나는 요즘 불쾌한 터치도 없어. 그렇긴 한데 이왕이면 기쁜 네. 터치가 있으면 더 네. 좋겠죠. 네. 막말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그 12년 9개월을 그린 삼성을 살다라는 네. 책 두 권을 내셨고 이번에 신간 아주 좋습니다. 여자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남자분들 읽어보시면은 성희롱 이런 거에 가해자가 절대 되지 않는 좋은 네, 그런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IMF 직후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고 삼성의 네. 영업선수로 해외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영업이었던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삼성 네. 자동차 전기 맞나요? 그러니까 그 네. 삼성 자동차가 그 당시에는 네. 자동차 소그룹이라고 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상용차 네.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네. 저는 자동차 부품이었죠. 자동차 네. 소그룹의 자동차 부품. 그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 고관 대작의 딸이 아닌 굉장히 드문 네. 케이스로 신입사원, 서민의 딸이었죠. 네. 네.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하고 긴 싸움을 예견하듯이 초반에 문선대회를 하셨다고. 그건 정말 운명 같은 거였어요. 네, 저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들은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좀 신입 시절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가 IMF 이제 금융 위기가 발발했던 그 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입사했을 때 구조조정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신입 사원이 이제 들어오니까. 현장 실습이라는 이제 미명으로 넣을 데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장 직원으로 보낸 거죠. 사실은 그 공장으로.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회사는 네. 실습이다. 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9개월, 10개월짜리 실습이 어딨냐. 네. 뭐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네. 시간이 이제 시작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8년 말에. 그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이 끝나가는데 네. 이제 배치를 받기 며칠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빅딜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별로 이제 통폐합을 네. 해서 반도체는 어디 밀어주고 뭐 이제 자동차 어디 밀어주고 네. 너네 뭐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네네.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공장이 다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파업이죠. 네. 소위. 근데 삼성이 노조가 없잖아요. 네네. 노조는 없는데 노조 있는 회사에서 온 경력직 직원들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 오신 분들이 섞여져 있는 구조였는데 네. 데모를 하려고 보니까
데모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파업을 네. 해야 되는데 기계를 멈추는 것까지는 했는데 네.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어서 저희 위키스 선배님들이 문선대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니네도 와 이렇게 됐고 네. 저희가 갔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다 공대 이제 석사 뭐 이런 분들이어서 다 이렇게 남자분들이 얌전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홍일점인 경우였고 제일 네. 까부는 아이 제일 활발한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춤을 추라고 하니 춤을 추기를 하나 노래를 하라고 하니 노래를 하나 네. 그래서 문선대를 이제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 일이 없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 들어가서 생긴 첫 일이 어쩌면 문선대가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학교 다니실 때 되게 뭐랄까 문선을 막 열심히 하는 굉장히 운동권 아니셨던 거죠? 네, 네.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93학번이다 보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왜 기본적인 율동이나 네. 기본적인 노래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걸 가르치고 이제 뭔가 나가서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 37기에도 여자가 없어요. 아. 근데 제가 38기였는데 네. 그래서 늘 가운데 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제가 막 독수리 오영재 가운데 서 있는 핑크 막 끄는 사람처럼 네. 보여진 주동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첫 1년이 투쟁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문선대를 한 기간은 되게 짧아요. 아, 한 달 남짓. 아, 정말요? 왜냐면 회사가 바로 찾아와서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대표로 얘기해 봐. 뭐 이래서 아, 저희는 네, 배치를 받고 싶고 예, 바로 해 줬다면서요. 네. 네. 다음 날 바로 짐을 싸거라 뭐 이렇게 네. 됐죠. 참 대단합니다. 그 신입 시절부터 어떤 삼성의 문호적 경영방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셨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아, 그러냐면 네. 뭘 알아야 비판을 하고 아. 뭘 알아야 안 좋아하죠. 네. 노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네. 한국 사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과정에서도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뭐 헌법이 어떻고 뭐 네.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이런 걸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지만 막상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자가 되거나 그쵸. 자영업자가 되거나 네. 나중에 이러는데 관련된 나의 권익에 대한 것들을 사실 배우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성교육은 하지만 사랑에 대한 담론은 없죠. 네. 육아에 대해서도 그쵸? 전혀 안 가르치고 육아에 대해서 네. 막 얘기하고 애가 나오는 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네. 우리들이 정작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실용 교육의 부재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뭔지 노조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노조에 비판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또 취업이 어려울 때 삼성맨이 됐다라는 자부심도 그쵸?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삼성맨이 됐다라는 자부심보다는 취업됐다가 컸어요. 아, 안도에. 왜냐하면 그때는 네. 너무나 다들 취업이 됐다가도 다 취소가 되고 아. 취업이 안 된 친구들도 많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이 대기업을 뚫기가 네. 사실 좀 힘들어요. 같은 과 안에서도 보면은. 네. 근데 거의 공채 뚫고 그 해에는 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막 기쁨보다는 안도, 네. 살았다 같은 네.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청년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문호조 뭐 이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짐이 그게 문호조가 네. 뭔지를 모르는 상태. 네. 그게 사실 그 들으시면서 지금 이제 딴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저 문선대를 하면서도 내가 문선대를 하게 되기까지에 지금 우리가 파업할 줄 모르고 여기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걸 그때 잘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알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부분에 무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지금도 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취업이 안 되는 뭐 저를 포함한 20대, 30대들도 유노조, 무노조가 지금 당장 내 밥그릇 앞에서는 그쵸. 사실 씁쓸합니다. 근데 또 그때 일하실 때는 공장에서 산업계를 네. 졸업하고 바로 온 뭐랄까 고졸 여사원들하고 또 약간 갈등이 그쵸. 있으셨고 또 이제 사무직에 오셨을 때 뭐랄까 그때도. 서물을 보는 네. 어떤 이 고졸 여사 여상 나온 언니들인 거죠. 이를테면 예. 이런 또 갈등이 또 있는데 사실 여성의 적은
여자다, 여성적은 여성이다 이런 말을 남자들이 더 좋아하고 굉장히 편하게 여겨요. 남자들이 근데, 하기도 하고 예. 사실은 그 기분이 들게 사실 여건을 만드는 좀 하기도 하고 네, 예, 교묘하게 만들기도 하죠. 네. 이러면 또 김현진 요즘 점점 이런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 원래 이래요. 네, 하여튼 네.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부당한 일이 생기려고 할 때 같은 여성에게 이런 항의 같은 거를 이견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에 아무래도 여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이 저것 봐 여성이 저건 여성이니까 이런 말을 할까봐 그런 말을 오히려 더 못하고 아 내가 그쵸. 이런 말 안 해야 되나?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동성 간의 일자리에서라든가 갈등.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겪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에 직접 쓰진 못했지만 이제 예를 네. 들어 그 공장 라인에 있을 때 네. 제가 그때 24살이었는데 네. 저랑 이제 같이 있었던 여 사원들이 20살, 뭐 한 22, 23살 막 이랬어요. 네. 생각해보면 네. 다 꼬물꼬물 어린 거죠. 저를 네. 비롯해서.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 라인 바닥에 뭐가 이제 있다. 닦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공정장님이 다른 여사원을 시키세요. 걸레 가져와서 이거 닦으라고. 네. 그럼 걔는 바닥에 앉아서 그걸 닦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왜 이은이는 안 시키고 나만 시키지? 네. 라는 게 되면 그 시킨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보다는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그쵸. 생길 에. 수밖에 없어요. 에.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지금 같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걔가 하는 일이고 네. 나는 나한테는 그런 걸 시키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걸레 같이 들고 같이 닦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같이 닦자고 네, 하시겠죠. 공정장님한테 네. 다음부터는 돌아가면 순번 매겨서 닦아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일 때 말해주는 언니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의 그 사회생활 안에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를 네. 위해 말해줄 언니, 네. 그 연대, 유대. 네. 예. 그 해외 영업을 하실 때는 또 같이 일하는 그 뭐랄까 사무 일반 그러니까 좀 그런 서류 정리 이런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언니라고 해 뭐 이런 네. 갈등도 또 겪으셨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책에도 쓰셨지만 제 앞에서는 제 편이고 네. 그 친구 옆에 가서는 그 친구 편이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아 여자의 적은 여자지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근데 그 문제도 지금 좀 전에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사실은 좀 접근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업무가 구획화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여사원의 연대만을 생각하다 보면 성역할 부분을 고착화시키는 데 네. 동조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줄 수는 여전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 사람에게 좀 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상처가 되지 않게 말하는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어떤 그 커피를 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탕비실을 그쵸. 전담이죠, 여자들은 네. 주로. 네. 탕비하는 물품을 사오는 건 뭐 담당 직원이 하더라도 네. 그 커피를 타는 문제는 각자 탑시다 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면 네. 사실 그 여사원이 볼 때는 제가 좀 갑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또 그 여사원분에게도 제가 갑이 아니고 이 부서 안에서도 갑이 아니니까 네. 가끔씩은 각자 좀 타다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늘 그 말을 그 친구 대신 해주기가 좀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네. 차라리 이제 그 사원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았으면 네. 조금 더 이제 막 이렇게 보호하는 신용 네.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더 많다 보니까 조금 이래도 되나같이 주춤거려졌던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저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지만 그 상대방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 네. 과정에서 그때 내게 누군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해줄 수 있는 조언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근데 없었거든요. 다들 여자의 적은 여자지 아 제가 좀 까탈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여자끼리 잘 지내야지 이러면서 네. 네. 어떻게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왜 잘 지내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말 못 해주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강의 많이 가는데 네. 대학이나 이제 직장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요. 네. 연대
유대감, 그리고 좀 진심. 네. 네. 그 변호사님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언니뻘이신데, 이 세대가 여러모로 네네. 그 여성으로서 설레가 없는 네. 굉장히 뭐랄까, 삽질을 제일 많이 한 세대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애정이 가기도 하고, 존경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제 되게 옛날 거지만, 뭐, 그대 안에 블루, 이런 영화에서 채시라 같은 사람이, 네네. 뭐, 이영애 같은 사람이, 뭐,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커리어 네. 우먼에 대한 어떤 인식은 생겼는데, 네. 아무도 커리어 우먼이 아니었던 때에, 네. 거의 최초로 커리어 우먼이 시작된 게, 우리 70년대 중반생, 후반생들이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탕비실이라는 말 자체가 네. 너무 옛날 단어. 그렇죠. 아날로그 세대라서 네. 전 심지어 70년대 초반생이다 보니. 아, 그러시군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아, 이 라디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정말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 탕비실, 그러니까 이제 차 타오고 이런 게 네. 여직원의 영역이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나마 최근에는 여성 혐오라는 단어까지 화제가 될 만큼 조금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서야 화제에 오르는 게 조금 늦었다 이런 건데 네. 우리 딴지일보는 워낙 남탕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여성 혐오가 여성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여성 혐오가 제일 많다니까. 좌절해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멸시하고 어떤 성 역할을 가두는 거. 이를테면 저희 딴지일보에 유료 사보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그 벙커 깊숙이 맞죠? 그럼 약간 거기 이제 우리 새롬 작가님도 표지 모델을 했었는데 거의 몇 명의 이제 내외 인물들이 표지 모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게시판에서 누가 제일 괜찮은가 투표 같은 게 이분들은 악의가 없다는 거는 내가 잘 알겠다. 근데 뭐랄까 우리는 고추 크기 갖고 투표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네. 거를 하기만 해도 염산 맞을 건데 네. 그런 어떤 성 역할을 가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야, 나 누구 1위, 뭐, 새롬이, 뭐, 야, 성녀 1위, 그 다음에 누구 2위. 바로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 네. 그런 현상 같은 건데, 변호사님은 그런 여성 혐오, 이런 최근에 많이 오르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아까 왜 탕비실로부터 여성 혐오가 네. 많이 나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탕비실 문화는 그 성장기에 경제 성장기에 네. 여성이 서브 업무를 하고 서포트 업무를 하고 그렇죠. 뭐 네. 이럴 때 그냥 거기에 너네들의 자리가 있어 네. 이런 거였고 아까 왜 프로는 아름답다 네. 화장하고 나와서 커피 타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프로답게 화장에 맨 얼굴이 뭐니 뭐 이러면서. 그리고 프로로 살아남으려면 좀 이뻐야겠지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사실.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광고가 블링블링한 걸 보여주느라고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네. 상징하는 바는 사실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 세월이 흘러 이제 오늘날 와서 여성 혐오가 생기는 건 이제 저성장 시대에 청년이나 이제 남자들이 뭔가 자기들의 어떤 이 경제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 그늘 속에서 네. 자기들이 해피하지 않아요. 네. 뭔가 이렇게 막 많이 벌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뭔가 미래는 암담하고 네. 그런 와중에 뭔가 여자들의 자리가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네. 탕비실을 조금은 벗어난 것만 같고 네.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럼요. 잘 생각해보면 네. 근데 심지어 그 여자들이 자기를 안 좋아해. 나랑 자주지도 않고 샹년들이.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해서 전년들이 네. 나랑 안 놀아. 네. 그리고 뭔가 자꾸 화장도 하고 이뻐지고 돈도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내 자리를 뺏는 것 같은데 나를 상대해 주지는 않는 것에서 오는 박탈감. 네. 근데 근간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성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럼요. 약자로부터 오지 네. 않고 그냥 이 사회가 지금 청년들에게 혹은 남자들에게도 무척 힘든 시대여서 네.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저기 노루를 잡고 싶은데 저기다 화살을 쏴야 되는데 허공에 대고 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화를 쐈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그걸 비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비판과 혐오는 엄밀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엽다고 생각해요. 그 여혐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거나 용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아 딱하구나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더 화난다. 이제 심지어 전현이 나보고 네. 불쌍하다고까지 그래. 이제 막 화살을 제가 막 맞겠네요. 노루다 이러면서. 네. 그 삼성을 살다 해서 네. 보건휴가 네네. 특히 이제 여성 혐오에 많이 이제 보건휴가 찾아 쓰는 여자가 네. 많이 혐오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무 여직원들 고졸 여직원들은 네. 보건휴가 안 찾아 쓰는데 왜 보건휴가 너는 찾아 쓰니? 그래서 대졸 여직원도 생리하는 거 아시죠? 이러셨더라고요. 네. 정말 아, 비범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 그 깡이랄까 이런. 딴지 게. 라디오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은 네. 이 구절 재밌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셨어서. 왜죠? 네. 그냥 왜를 잘 안 물어봤던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왜가 없어요. 아. 왜냐면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뭐 엄청난 페미니즘의 기수 이러셨을 것 그럴 같지도 리가요. 않고. 저는 네. 사실 동아리를 8개까지 했었는데 아, 네. 그 동아리 중에는 물론 여성문제연구소라는 페미니즘 동아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연애하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애를 하다가 그 다른 여성 선배의 굉장히 질타를 받으면서 네. 이제 막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20대 초반에는 네. 그래 안 해. 난 의식보다 사랑이다 뭐지 이런 주의자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보건휴가에 내가 그 끝을 보여주지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당연한 네. 권리고 당연히 써야 되고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물어보고 대졸 여사원을 운운하니까 그거에 네. 대한 진심 어린 답변이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만 있는 집에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 둘이에요. 네. 집에서 남녀차별을 겪어보지 않았고 아빠가 차남이세요. 네. 그러니까 소위 장남, 뭐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뭐 장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일단 어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자랐고 제가 이제 외대 어문계열을 나왔는데 네. 그 문화가 여학생이 3분의 1쯤 되는 저희 과 구조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남학생들이 어문하는 학생들이 좀 순해요. 아, 네. 그래서 별로 그런 어떤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런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서 그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억압에서 자유로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억압에서 자유로워서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때부터가 억압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네. 그 여자들한테 모든 연령대에 네. 모든 뭐랄까 계급을 막론하고 주어지는 마법의 잣대가 있는데 네. 삼성을 살다 해서 목소리 크고 활기차게 일하면 저 여자 되게 기가 세네. 네. 근데 조용하게 일하면 좀 정승 많고 네. 기운이 빠지고 저 여자 나이 먹어서 기운 빠졌다 그러고 네. 또 이를테면 뭐가 있죠? 뭐 이렇게 뭐 질기다 뭐 네. 이렇게 일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면 억세다 질기다 네, 그렇죠. 독하다 그러면 일을 네.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역시 여자는 무능해 이렇게 시집이나 되고. 가지 혹은 시집가서 네. 그래 뭐 이렇게 네. 역시 가정이 있으니까 일에 네. 충실하지 않아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시집 안 가고 일만 하면 시집 안 가고 일만 한다 그러고 저 시집 못 가서 일한다고 막 이러고 네. 근데 이렇게 네. 어떤 대기업이란 단체의 일원이실 때랑 지금은 일종의 개인 자영업이잖아요. 네. 변호사라는 네네. 거는. 그런 성 역할에 기대되는 차이나 또 어떻게 공통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차이는 좀 있죠. 네. 그 여성 법조인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런데 저는 차이점이 많이 보이기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보여요. 아직까지는. 네. 왜 그러냐면 그 제가 하는 소송들이 좀 갑을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제가 이제 공기업, 뭐 국가, 뭐 대기업 이런 데랑 많이 붙어요. 이제 소송을 네. 해보면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 좀 센 아이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 법정 가면 제가 가는 법정에서는 여성 변호사 만나기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서기 같은 어떤 역할을 여성분들이 하실 때 되게 이제 말을 제가 조금 잘하면. 굉장히 반가운 어떤 눈빛을 막 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네. 근데 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 여성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가사 사건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맡긴다든가, 네. 이제 뭐, 그 형사 사건으로, 물론 이제 고용 변호사를 이제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줄 때, 네. 이 사건만 주고 저 사건만 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조금
다른 일반 사무직에 비해서는 네. 해볼 수 있고 전문화할 기회가 생기는 어떤 그런 일에 접촉할 기회는 좀 더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리고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이 있진 않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애초에 좀 뭐 만약에 좀 센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던가 네. 아니면 민사인데 좀 볼륨 있는 사건을 한다던가 네. 기업을 상대로 한다던가 재산권 다툼을 크게 한다던가 이런 전문 영역을 가진 어떤 펌에서는 여전히 여성 변호사보다는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고요. 네. 아무래도 여성 변호사 채용하고 나면 가사 사건이라든가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밀죠. 그러니까 가정 사건 같은 거를 좀 그쵸? 많이 담당을 시키는 그러면 거죠. 그러다 보면 네. 아무래도 그 전문화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아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가사 사건 전문 여자 변호사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여성들이 가사 사건을 더 잘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 방향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용이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개업을 해야 하는데 네. 영업력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더 적고 그런데다가 그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좀 무거운 소송들에 있어서 여자 변호사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전관 나이 많으신 전관 변호사님들 많은 건물에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건물에서 개업을 한 이유도 있어요. 저를 조금 나이 어린 여변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을 희석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여성 변호사가 개업변으로 이제 가사 사건 외의 것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직까지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또 딴 얘기는 갑자기 네. 또 총선 전국이다 보니까 네네. 정치권에 콜은 없으셨는지 정치권 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삼성하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아, 네. 저는 삼성하고 별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네. 않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그게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이버 뭐 인물 검색 등록 이런 데 해보니까 네. 사실 변호사, 법조인, 정치인 이런 영역은 그 거의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 사람들의 니드가 있기 때문에 네. 명예교사나 국선이나 이런 걸 뛰기도 하고 마을 변호사 이런 것도 하니까 네. 근데 10번 넘게 그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기사와 검색이 부족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족할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세부적인 어떤 이유를 대주오라고 하는데 안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 그거를 네. 니네 그래서 이래서 나를 안 등록해주는 거야라고 무슨 증거가 있어서 말을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얘네가 이래서 등록을 안 해주는 거야라고 말할 순 없어요. 다만 추정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면 가능한가. 변호사님한테 하는 거는 삼성의 눈밖에 나는 그렇죠. 짓이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아예 군소정당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아예 기업하고는 좀 난 등질 네. 거야 이런 거 아니고서는 네. 어렵지 그럴 않을까. 그럴 용기가 있는 정당은 네네. 별로 없을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인물 검색도는 딴 얘기인데 제가 재작년에 원치 않았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사진을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걸 썼길래 왜 나를 변호사님 등록 안 한 거는 화를 나게 한 거라 치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네이버가 문제라는 저희 동기 변호사들이나 후배 변호사들도 다 등록돼 있는데 네. 계속 저처럼 이렇게 소위 빠꾸먹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맨날 얘기해요. 그 제가 이렇게 빠꾸먹는 되게 무명의 변호사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저 검색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좀 많이 해서 이름도 뭐 등록되게. 이은미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독특한 이름이신데 처음에는 네. 그 이렇게 검색어 그 책 예민해도 괜찮아 네. 연관 검색어도 이은희 변호사로 떴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거의 내용 증명에 가깝게 항의하고 나서 이은의 변호사로 떴다가 아. 이제 요즘은 연관 책 이름들이 뜨는 그런 네. 식이 되었죠. 아, 또 그런 세상이 있다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네.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현상에 부딪혀 있다. 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 삼성에서 근무하실 때 네네. 찜질방 성추행범 사건이 네. 일어났어요. 네. 참 마치 그 뒤에 많은 사건을 예고라도 하듯이 네. 네. 그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처벌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문제를 끝까지 삼으셨고 네.
되게 그때도 저는 되게 저 같으면 저는 찜질방 자체를 못 가요. 왜냐하면 그런 티와 바지를 입을 수 없어. 이런 내 체형에는 쥐약이야. 이러면서.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외국에서 온 친구분이 남자분이라 네.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숙박업소를 같이 갈 수도 없어서. 그쵸. 근데 이제 네. 캐비넷을 뒤지겠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또 하실 수 있었던 깡은 무엇일까요? 저는 절박했어요. 늘 진심인데 네. 절박한 진심. 네. 대조 여사원도 생리합니다. 네. 라는 것도 되게 절박한 네. 진심. 그리고 그때 그놈을 꼭 잡아야 한다라는 진심. 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적극성.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사건 하면서 살인사건 같은 거 검찰에서 현장 검증 잘 안 하면 삽 들고 가서 파요. 동영상 같은 거 찍으라고 하고 네. 막 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네. 그 저에게도 저와 일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정도로 센 형사사건도 많이 들어오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성희롱에서 이렇게 좀 승도를 하셨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성폭력 사건이 반쯤 차지하기는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메인이긴 하죠. 네.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아, 지금 그 얘기를 하죠. 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변호사님 네.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범죄 사건은 정관 찾아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광고 보고 이제 뭐 네. 찾아가거나 국선 변호사님 찾아가는데 네. 검색 열심히 하셔서 이제 가족분들이 물색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뭐 이런 네. 기대. 기록 보고 이제 그렇죠? 고민 많이 해서 이제 몇몇 이제 성폭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변호인은 본연의 의무가 그 네. 피고인의 결론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그 삼성에서 고참 부장이 되게 네. 애매하게 몸을 막 건드렸어요. 네. 목이나 머리카락을 막 만지고 네. 아니 그 굵지도 않은 브래지어 끈 위에 자꾸 손을 얹어놓고 패티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네. 해봤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를 겪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애매한 선을 잘 탈까요? 일단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어디서 배우나? 안 막 이런 아니요 네. 경험, 경험과 자기들끼리의 대화 이런 네. 속에서 이제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나보다 같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네. 우리가 그 스스로들 이미 다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갑인지 을인지, 네. 내가 지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내 정도 지위에 있어서 내가 요 정도 결례하는 것은 용인될 거야라는 거를 귀신같이들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또 남성분들은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지위 체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땐 학습 효과와 어떤 권력에 대한 인식, 확실한 네. 이제 인식 이 두 가지가 그 애매한 선 문제가 확 불거지지 않을 만한 선에서 내가 이렇게 건드려보고 저렇게 건드려보고. 네. 하는 것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죠. 어마 뜨거라 이러면 치우고 요, 네. 다음엔 요선까지는 안 가고. 어머 몰랐어 미안해.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아우 나쁜 손이 이러면서. 아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멈춰주면 좋은데 상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이게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말해도 안 네. 듣고. 이럴 때 여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조기에 못하면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싸움도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초반에 생길 때 웃으면서 아, 좀 불편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손이 이제 예. 브래시어 위에 있으세요.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예. 어, 손, 나쁜 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그 제가 이번에 그 북콘서트 할 때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네.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랑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너 나랑 친해? 이렇게 물어보고 네. 상대가 친하다고 얘기하면 그치 너 나랑 친하지. 나 이거 불편하고 힘든데 안 해주면 안 될까? 나랑 친하다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소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안 친하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개정색하고 얘기해줍니다. 네. 거봐 안 친한데 왜 그래. 네. 하지 않아주면 좋겠어. 그럼 막 우리 네. 앞으로 친해지자 뭐 이런. 네. 앞으로 친해지려면 이거. 안 해야 친해질 수 있고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문명적인 접근을. 네. 이게 되게 20년간 연구해서 나온 아, 코멘트예요. 네. 왜냐면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막 받을 수도 없잖아요 상대방을.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나중에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해요. 네. 내가 거절 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래서 대부분 망설이시잖아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봐. 네. 그럴 때 조금 나를 표현하고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코멘트를 좀 연구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만약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내가 의지하는 선배나 오빠가 있다 했을 때 뭐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은 야 네가 뭐 이런 사람 있고 있어 야 설마 너한테 그랬을 리가 없어 뭐 이런 때 참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도 전혀 아닐 것 같을 때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듯이 남자들도 뭐 언제 설지 모르는 건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성적 매력이 있어야 엄청난 파무파탈이어야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럼요. 그런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예.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장애 여성, 장애 남성 혹은 어린이 성추행 범죄 대상이 될 리가 없죠. 네. 그게 꼭 그렇죠. 노인들도 그렇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이제 많이 해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떤 일들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느끼는 건 성적 매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보다는 만만해 보여서. 권력에 의해서 많이. 예.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을은 만만하잖아요. 네. 그 와중에 조금 또 이렇게 약간 연약해 보이면 더 저항하지 못할 거야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적인 매력은 여기에서 거의 전혀 사실은 정말 별로 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희롱이나 뭐 추행이나 이런 건 범죄잖아요. 네. 범죄가 매력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 상황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올 때 그런 말들을 막 상대방한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한 근데 그런 프레임에 얽히기가 쉽잖아요. 왜 그래? 나도 예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하죠 뭐. 아니 그것도 하죠 뭐. 내가 나름 이쁘지. 취향은 다양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러면서. 근데 취향에 의해 일어난 게 아니라 범죄 의도에 의해 일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남자분들을 미우고 싶은 건 제가 전혀 아닌데. 근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꽃뱀에 대한 공포심 같은 그럼요, 게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성범죄의 가해자로 몰릴 거에 대한 어떤 되게 심한 두려움을 많이 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만큼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모든 범죄에 그 억울하게 그 무고될 가능성이 있죠. 모든 범죄에. 네. 그래서 형법에 그 무고죄가 있고요. 무고죄를 무겁게 다루고 모든 범죄에 그 무고의 확률들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성범죄에서의 무고 확률이 다른 범죄에서의 무고 확률 대비 높으냐? 아니다. 아. 네, 통계를 내보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성범죄를 막 우겨가지고 실제로 주장을 막 해요. 사실이어서. 네. 그래도 기소 확률이 높지 않아요. 한국이. 네. 그러니까 증거라든가. 정말 딱딱딱딱 제시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시하고 증거가 매우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기소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심지어 무고로 해가지고 누군가를 기소시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를 좀 덜어놓으셔도 되고 제가 이제 뭐 강연하거나 뭐 이제 맨투맨 만나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전 이렇게 텍스트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조금 불편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도 되죠. 여자들은 늘 불편한 거에 직면해 있고 편하면 이상해요. 네. 성소수자분들도 늘 뭔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말에 불편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들으면 내가 거절 의사를 할까 뭐 싫은 내색을 할까 때문에 늘 고민도 하고 어떤 자리들에서 근데 말을 건네는 분들이 그 상대방을 얘가 이 말 들으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정도의 불편은 가지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불편 왜 안 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안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맞아. 그나마 상태가 좋은 분들이에요. 상태가 나쁜 분들은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연습 게임을 통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법을 다 너무나 알고 잘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꽃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혹시라도 이렇게 저기 있을 때
뭔가 자기에게 그 되돌아오는 무엇을, 그러니까 저항할 만한 여성과의 대면, 성소수자와의 뭐 대면, 혹은 뭐 이제 그런 상대와의 대면, 그런 걸 오히려 고민하시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자기가 좀 불편한, 기분이 좀 불편하고 네. 기분이 나쁜 거랑 네. 내가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를 구분을 잘 못하실 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그게 탄압은 아니라는 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여성을 배려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 여자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혹은 네. 나보다 나이 어린 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나보다 약한 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같은 게 자연스럽게 매너로 배어 있으면 별로 학습될 기회도 없고. 그렇죠. 근데 안 학습됐다가 갑자기 내가 좀 뭐라 얘기하면 막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지금 이게 공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지금 남자들 다 좋겠다고 욕하는 거 아니고요. 기회가 우리 다 없구나. 왜냐하면 서로 네. 잘 지내야죠. 잘 지내고 네. 친하게 되려면 진짜 친한 건 그 불편을 감수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좋은 소식은 지금 네.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한국 남성이 어떤 나한테 이를테면 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저 여자가 나한테 유감을 갖고 있어. 네. 그래서 저 여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내가 네. 성희롱 가해자가 될 확률 따위는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런 피해 찾아오세요. 보시면. 제가 잘 상담하고 변론해드릴게요. 네. 수임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네네. 네. 근데, 그리고 네. 내담자들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의 터치, 약간의 농담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찾아오실 때쯤 되면 굉장히, 정말 못 참아서 네. 네,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그렇죠. 네. 약간의 터치 정도는 정말 저도 수없이 참아왔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저도 네. 네. 그냥 적선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그동안 네. 한두 번이 정말 아닌데 적선 네. 네, 적선하고 말지 뭐 저희가 이렇게 거. 말하지만 저희가 남자 엄청 좋아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아하지. 난 남자 없이 못 살아. 왜냐면 이렇게 마치 되게 적대적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모든 본질은 함께 잘 지내고 네, 더 니들을 더 사랑하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어,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난 너 같은 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딴지가 소위 남탕이죠. 그 네.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 많이 있고. 네. 총수부터가 난 마초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자칫하면 성평등을 위협하기가 딱 좋은 조건인데 저는 딴지스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덧글로 네네. 소통을 많이 해본 결과 정말 물론 진짜 나쁜 놈들은 있지만 어느 집단에나 있는 미친놈의 이거를 그냥 윗돌지는 않고 정말 착해. 네,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우리 딴지스들한테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이것 정도만 조심하면 성희롱이나 이런 아주 불쾌한 문제에서 피해갈 수가 있다.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사실 같아요. 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절대 성적 농담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 친한 성적 농담 잘하면 얼마나 네. 재밌는데. 그리고 네. 뭐 진짜 친한 어떤 관계에서 뭐 조금의 스킨십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래도 되는 마음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점검하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친해? 혹시 너 이거 불편하지 않아? 같은 것들을 조금 안테나를 세우고 그 사람 살펴가면서 그 친해지는 과정에서 친해졌다면 네. 그래서 서로 아, 이 정도는 용인되는구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하고도 뭐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한 번쯤은 머리에 넣고 네. 그거에 대해 조금은 예민하게 배려하는 거의 애걸복걸하고 네. 있어. 우리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그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려를 하는 걸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거. 그 부분을 조금만 아 이게 당연히 내가 상대하고 친해지는 거에 당연히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네. 괜찮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을 향해서 국무총리가 성희롱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그랩 같은 일은 일어나지 그럼요. 않겠죠. 보좌관이 네. 국회 여성 국회의원한테 뭐 혹은 남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희롱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왜 안 일어나냐면 민감하게 조심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몸가짐은 조심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왜냐면 좀 더 특별한 친구잖아요. 이성 친구 혹은 성적 취향이 다른 코드의 친구라면 네. 이제 그런 과정이라면 동성애 일반적인 친구가 생기는 것보다는 특별한 친구와 특별한 과정으로 돌입해서 뭔가 그 돈독해지는 거니까 네.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에서 조금 불편한 거 괜찮잖아요. 그 뭐 문제야? 네, 불편한 네. 거 좀 참으세요. 그렇죠. 뭐, 네. 네. 그러면 더 친한 진짜 관계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흥분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그 여자는 흥분이 안 되고 아주 불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수도 있는데 참 너무 오랫동안 겪어온 네. 그런 일인데 제가 이제 변호사님 오시기를 네. 기다리면서 이제 지금 우리 PD님은 20대고 저는 이제 30대인데 네. 그동안 내가 성적인 어떤 활동에서 써온 에너지는 네. 어떤 성욕을 채우려고 쓴 것보다 그걸 거절한 하지마 여기 있다가 네. 쓴 게 훨씬 많다.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이 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남성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대들과 친해지는 과정이니까 네. 조금 불편해도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불편한 거를 조금 참아보고 이럴수록 네. 많은 기회가 열린다. 그럼요, 그럼요. 이건 거의 반칙 수준의 팁인데. 맞습니다. 네. 완전 거의 폐를 다 까주고 네. 이렇게 시작하는. 다 까주면서 제발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네. 내가 잔다니까? 막 이런 거의 그 수준으로 이러고 있는데. 왜냐면 그 단계에서 네. 그 사람들과 훨씬 코드가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얘는 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더 많은 관계가 다양하고 좀 더 다채롭게 열리겠죠. 제가 좀 오늘은 되게 좀 그냥 본색을 까놓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남자들이 정말 화를 낼 때가 전현이 나한테 줄 것처럼 굴었는데 안 줬어 이럴 때 살인도 할 것처럼 화를 네. 내는데 근데 진짜 여자는 예의상의 멘트를 쳤어요. 네. 근데 남자는 이거를 확실한 호감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가장 흔하게. 너무 많죠. 멘트뿐이 아니라 그냥 네. 범죄로 얘기하면 제 방에 요즘 제일 많이 오는 사건이 중간간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같이 술 먹고 같이 이렇게 막 놀고 했는데 같이 눈 떠보니 모텔에서 같이 눈 뜨는 거죠. 그거를 남자는 술을 마신 것만으로 네. 예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여자가 나하고 대화도 했다. 내가 막 부축해서 올 때 뭐 여자가 그래 뭐 이러고 왔다.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되게 천편일률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그런 경우에 너도 좋아서 그런 거잖아. 같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매체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가 나의 어떤 그 고용 노동권 혹은 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 생존이나 뭐 그쵸? 이런 생존권? 거랑 관련이 그쵸? 뭘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저의 이권 네. 뭐 이제 제가 무슨 어디 사업권을 따고 싶은데 그거를 결정할 네.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술 먹었는데 그 사람이 막 엄청 취했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의 의사가 살짝 불분명한데 난 이 사람이랑 막 하고 싶어. 네. 그랬을 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답을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런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마음에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 라는 강자로서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상대가 아닐 여지가 있다면 조금 그 사람 술 깰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발언 같은 거 예쁘다 오늘 하면 될걸 어우씨 뭐 다리가 그냥 아주 그냥 뭐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응? 허리가 뭐 어떻고 막 뭐 골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게 정말 상대방이 뭔가 정말 정육점 왔어? 네. 네. 막 이 얘기를 듣는 주체가 정말 미끈하게 잘 빠지고 내 몸매가 엄청 자신 있고 이래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보통 그 말을 들을 때 조롱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칭찬이면 칭찬답게 하는
그런 습관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런 말을 통상 서로 막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냥 그게 괜찮은 관계라면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플러팅을 그쵸. 할 기회가 정말 없어요. 한국에서는. 네. 연습 좀 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네. 관계들끼리 있을 때 오히려 연습하고 그게 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상대가 아직 너하고 그만큼 안 친한데 막 던지다 욕먹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네. 막말의 화답이 욕설이었던 거죠. 네. 이런 건데 어, 왜 그래 이러는데 사실 우린 답을 다 알아요. 그 모른 척하지 말자. 세련되게 집적되는 거는 되게 사실 되게 즐거운. 그렇죠. 네. 그걸 우린 썸이라고 부르죠. 네. 예. 어떤 지적 유희까지 나가는 그쵸. 집적거림이 있는데 네. 살면서 이런 건 한 세 번도 못 보는. 그래서 아까 에너지를 거절에 쓰셨다고. 네. 하지마 이러는데 거의 쓴 것 같은데. 아, 제가 딴질보에 칼럼을 썼을 때 네네. 제가 서구권에서 그런 성희롱 방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어, 너가 당신이 만약에 멋있고 섹시하다면 그것은 성희롱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본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걸 썼다가 굉장히 네. 격렬한 반응에 많이 봐요. 하는 사람은 네. 그렇게만 말해도 싫어하잖아요. 네가 멋있고 섹시하지 않아서 나한테 그 말한 게 성희롱이야라고 얘기한 것도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그렇죠.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네. 그냥 결국은 멋있고 섹시한 것도 이거 같아요. 친해지면 예뻐 보이고요. 아, 그러면 친해지면 멋있지. 네, 네.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이 동조되면 그 사람의 글이 좋으면 그 작가 뭐 그 멘트하고 있는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멋있고 섹시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나하고 이게 친한 관계에서 뭘 하면 그래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멋있고 섹시하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뭐 조인성, 장동건, 그쵸, 송중기 에이. 이래서가 아니라 강동원이 거죠. 아니라서 화난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강동원을 빼먹었네요. 저의 정말 엄청 사랑하는 그 배우분이신데 에이. 여하튼 근데 그런 얘기를 역으로 들었을 때 멋있고 섹시하지 않아서 성희롱이야 라는 말도 못 견디면서 그런 말을 막 던지는 거잖아요. 에이. 이건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쳐야죠. 네.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네. 그 책에서 한결의 블로그를 하시면서 네. 또 다른 놈들의 세계에 부딪히게 되셨는데 네. 이게 정말 진보 바닥에서 저도 제가 아주 옛날에 한겨레 신문의 유일한 CF의 모델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보면서 정말 진보인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네. 진보 인사들이 성희롱하면 더독하게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이 정말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최근에도 박근혜 정권에 많은 희망을 주고 이런 네. 분이 저는 저를 볼 때는 그냥 암컷으로만 여기고 아주 치열하게 한번 달라고 네.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그 치열함으로 나한테 한번 달라고 하길래 정말 너무 더 속상해. 윤 그랩 같은 사람이 나를 부여잡는다면 이 새끼 원래 그런 새끼려니 이럴 텐데 그러려니 네. 뭐 이럴 근데 정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네. 진보에 대한 가치를 나랑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네. 사람이 그럴 때 더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네. 더 나쁘다고 비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기대와 그런 상태를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 그 형법적으로 법조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고의가 있잖아요. 네. 고의가 있으면 가중이 됩니다. 어떤 아, 예. 죄질이 근데 이제 가중 섭섭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한겨레 블로그 거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처음에 이제 그 승소했을 때였나 아니면 뭐가 좀 잘 안 될 때였나 근데 네. 그 한 블로거분이 제 사건을 이렇게 그 포스팅을 하면서 제가 삼성 임원들에게 윤간당했다고 쓴 거예요. 아, 네. 책에서 봤지만 졸지에 윤간 여가 됐어요. 윤간당한 여가 됐어요. 네. 물론 윤간이었든 그게 강간이었든 뭐 단일한 강간이었든 혹은 강제 추행이었든 희롱이었든 네. 피해자가 창피할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 피해자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쪽지로 제가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의를 위해서 이제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되도 않는 막 회의를 왔는데 조개 죽지 말라 이거지. 네. 뭐 삼성 까는데 혈안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때 했던 얘기 블로그에도 이렇게 썼어요. 그때 너희 같은 쓰레기가 삼성 인사팀 나오고 지금 싸우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싫어. 걔들은 최소한 네. 내가 싸움을 시작한 순간부터 희롱을 멈췄어 라고 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어떤 그게 뭐 삼성이든 현대든 대우든 노동자가 이제 다니고 있는 동안 싸울 때 혹은 나가 있을 때 그걸 대응하는 내부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개인이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들의 역할이죠. 그게 네. 이제 뭐 어떤 밥벌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쨌든 명분이 있어요. 최소한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치만 그걸 넘어서 범죄 행위를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도와준다라는 어떤 미명하에 그러니까 그리고 네. 너 하나 약간 희생하고 약간 왜곡해서 얘네의 나쁨을 그러면서 네. 이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데 문호조 까는 거에 이걸 갖다 놓으면서 삼성 임원들 여사원 용간한다 이런 식의 이제 개소리 새소리 하고 앉은 거지. 네. 근데 썬데이 서울보다 나을 게 뭡니까? 네. 나을 게 아니라 이건 범죄예요. 썬데이 네. 서울은 범죄가 아니지만 네, 네, 네. 이들은 범죄이기 때문에 엄연히 네. 다른 거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그때도 뭐 보면은 뭐 진보 매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아와서 수사 달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자기의 어떤 그 아내가 도망간 아내에 대한 불만 뭐 혹은 뭐 자기가 어린 카자흐스탄 뭐 막 그런 데서 여자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네 뭐 이러면서 여혐의 그 초창기 버전을 막 보여주시면서 네. 50대 남성분이 막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막 그 상욕을 네. 막 성적인 욕을 막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저한테 위로랍시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면서 은근슬쩍 만지고 뭐 아, 네. 이렇게 같이 한잔하자 뭐 이러면서 남자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 힘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부터 힘이 됐는데 남자가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관계는 힘이 되겠죠. 근데 네. 남자 사귄다고 제 싸움에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해올 때 보면 공통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대의가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니까요. 동병상련 네. 동지애가 어쩌고 저쩌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라고 착각하죠. 네. 그리고 뭔가 조언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그런데 자기들도 알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 하는 거고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짓을 않아요?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모르는 생각해서. 모르는 척하는 네. 걸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네. 어떤 그 정치적 태제나 경제적 태제와 이제 싸우면서 네. 그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심취해 있지만 네. 자기가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진보가 아니라 그냥 권력투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갑이 되지 못한. 이거 아마 정말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새누리 같은 데서 행세 못하니까 네. 진짜 진보적이라서 그런 게 네. 아니라 주류에서 행세 못하니까 비주류 와서 떵떵대고 있는 그런 놈들 되게 많다. 예전에 학교 네. 다닐 때 운동권 선배들이 이제 저희가 네. 전설처럼 이제 보는 그런 전설학번 네. 선배들이 가장 어려운 운동이 가장 곁에 있는 가족을 설득해서 선거장으로 이어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이런 사안들 이제 이렇게 맞부딪혔을 때 회사하고 만 4년 꼬박 싸웠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이런 거 많이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자기 곁에 을, 자기 네. 곁에 약자의 불편 하나 돌아보지 못하면서 네.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운동이 폼나 보이는 거지. 그쵸.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떤 인권이나 어떤 계급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은 어떤가부터가 사실 저는 어떤 운동의 출발이 아닐까 네. 그런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진보라는 거는 네. 소수자를 생각하는 건데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네. 그런 감수성이 없는 경우에 네. 굉장히 참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되게 적대적 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막 이게 하고 나서 안티 막 엄청 늘어나겠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청취자들은 저희 방송에 이제 조갑재 씨도 모시고 이랬잖아요. 그걸 끝까지 드러낸 분들이라 네. 다들 비위가 되게 플렉서블한 것 같아요. 안티젠들 어떡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데. 네. 딴지쯤 되니까 이 말도 네. 저 제가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딴 데서도 네. 하실 수 있어요. 딴 데서는 조금 완화해서 이제 막 약간 변장하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질문 자체를 그래도 조금 날 것처럼 던져주셔서 사실 나 진짜 힘들었어. 막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아, 저는 그 만 4년을 예. 삼성하고 싸워 나가신 걸 보면서 굉장히 압도되기도 하고. 아, 정말 이 조직이 되게 아, 저는 며칠 전에 동양시멘트 노조 후원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왔는데, 아. 우연히 그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님하고 합석을 했는데, 이분이 폭삭 늙은 얼굴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도 들고, 삼성이라는 주식이 네. 거의 악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좀 떨어져서, 사실 보더라도 그 삼성 로고를 어디서나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저 같으면 정말 그걸 보면서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네. 삼성 싫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양가 감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싫어요 뭐 이렇게 해도 네. 뭐 그게 사실 그걸 원하는 대답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듣는 분들 중엔. 근데 왜 그 제가 응응 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일단 삼성의 저의 청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쵸. 어떤 그 굉장히 신인 그 만사년이 되게 뭐랄까 유치한 얘기지만 좀 꽃다운 시절을 거기서 네. 다 보내신 것인데 그래서 인생의 그, 3분의 1 정도를 네. 그리고 함께. 싸웠던 기간만이 네. 아니라 싸우지 않은 기간부터 싸웠던 기간까지 저는 다 그 기억이 참 좋아요. 네. 평화롭게 다닐 때는 평화롭게 다닌 나름대로가 좋았고요. 네. 싸우면 뭐 또 싸우는 대로 제가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진 건데 살다잖아요. 네. 리브. 네.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살았고 아마 한국 사회 어디서 살았어도 이제 그런 비리와 맞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다행히 싸울 때도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기쁨도 꽤 많았어요. 네. 이기는 과정도 있고 그 되게 척박한 와중에 발견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희망, 네. 즐거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이 다 이제 어떤 직장 안에서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에 대한 애정으로 그 직장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그 삼성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삼성을 대변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있어요. 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대주주가 삼성의 주인이죠. 네. 그리고 뭐 경영진이 주인이고 마치 이제 그런 어떤 경영진, 윗사람들에게 선다서 이제 뭐 그 완장차고 막 휘두르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네. 스텝들이 이제 뭐 삼성인 것처럼 대변되지만 사실 저의 관점, 그러니까 인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네. 기업은 그 기업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대부분 그 삼성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오히려 참 좋은 사람들에 가깝다고 봐요. 네. 온순하고 똑똑하고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거죠. 온순하고 네. 똑똑해서. 그리고 그냥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닐까라고 조금은 그냥 믿고 싶어하는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네. 싫으냐라고 물어보면 뭐 막 맹목적으로 싫지 않아요. 다만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냉정하게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종종 소송에도 개입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속 회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네. 때 얼마면 되냐라고 대처를 원빈도 아닌 것들이 네. 대처를 했잖아요. 네. 사실 돈 좀 받으려면 좀 이렇게 보상을 받고 끝내시려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안 하죠. 이게 네.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저는 네. 얼마면 돼를 지금도 정말 회사가 한 건지 회사에 그냥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네. 그걸 제가 단정할 수 없죠. 명예훼손 소송이 즉각 들어올 텐데 네. 단정할 수도 없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네. 다만 그런 일에 부딪혔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 그쵸. 근데 그 지금도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는 더 젊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돈은 젊으니까 벌면 돼요. 네. 뭐 얼마 줄 수 있는데 강남에 12층 건물을 줄 건가? 뭐 명의를 네.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요? 네. 근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너무 많은 걸 살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그게 누군가 그게 뭐 회사였든 아니면 그냥 회사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와서 말을 한 거였든 네.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제 입장에서 볼 때 그 돈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네. 그 돈은 큰 돈이죠, 제게도. 네. 하지만 그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회사 나올 때 어쨌든 회사에서 그 명예퇴직 그 내고 하면서 네. 제가 필요한 금액을 줬고 저는 학교를 3년쯤 다니기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받고 나왔고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어요. 회사는 네. 더 줄 요량도 있어 보였는데 그걸 원하지 않은 건 저였고 그냥 통상적인 명예퇴직에 그거보단 많이 네. 받았죠. 아,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그런 거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사인 하잖아요. 네. 저 사인 안 했어요. 네. 문구 다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나 그러니까 얼마면 돼를 듣던 시절이나 회사를 나오던 시절이나 그 제가 말하고 싶은 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에 사인하거나 타협할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뭐 통상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서도 뭐 말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또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 혹은 회사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게 네. 삼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많이 받고 나오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누가 해줄 건데요. 네. 그 손에 누가 보상해주고 뭘로 보상해줄 건데요. 결국은 민사소송 오면 모든 건 금전으로 환산되거든요. 네. 그 민사에 와서 보상받는 거는 내가 팔지 않아도 되는 걸 팔지 않고 보상받, 그러니까 배상받는 거고, 네. 제가 이제 그 사이드로 그런 제안 비슷한 걸 들었을 때, 웃기고 있네, 이런 네. 버전을 했던 건, 팔지 않아야 할 것, 혹은 팔고 싶지 않은 걸 네. 팔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거는 그때 물어보나 지금 물어보나 대답이 같아요. 회사의 공식 입장에 참 웃겼던 게,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고지하는 것은 사회 부적응이다. 네, 그거는 공식 멘트였어요. 인사팀 네. 부장이 했던. 그러면 고지하지 않는 것이 프로다운 자세라는 걸까요? 뭐 이제 그분도 사실 제가 볼 땐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제 아까 왜 추정하지 알 수 없다든지 이런 네.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오신 분들이 이런 인사팀 직원분들은 아니죠, 당연히. 네. 이제 인사팀 직원분들은 대응하느라고 어떤 말들을 하시는데 그 당시 인사팀 부장님은 당황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와서 소위 말해서 지랄하는 애가 없었던 거야. 네, 너무 당황했구나. 네, 근데 네. 봤더니 심지어 이은이는 신입사원 때부터 데모하던 애야. 빨간 띠 두르고 LI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젠장 막 소뚜껑 보고 막 잘하네 막 잘한 네. 등딱지야 막 이렇게 막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얼결에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면 어때라는 말이 얼결에 튀어나온 거죠. 네. 뭐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중까지 그 얘기가 내내 문제가 됐으니 그분은 사실 얼마나 또 회사 다니는 내내 명구했겠어요. 자기 윗사람들을 보기에. 그 이분들은 예. 좀 뭐랄까 인사고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 자기들끼리는 네. 어쨌든 뭔가 네. 그 얼마나 니네 어려웠겠니 힘들었겠니 이러면서 토닥토닥이 네. 있을 거고. 네. 이런 일에 리스크를 지고 있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기 심상정 의원이 몇 년 전에 공개했던 2012년 뭐 S전략기획 보고서 보니까 네. 100여 페이지 되는 그 PPT 화면에 제 관련 페이지가 한 3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보면 그 뭐지 고지한 여사원의 심성 관리가 잘못돼서 이제 막 싸움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책이 나온 것처럼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전해주신 분이 저한테 막 부추겼어요. 네. 회사하고 소송하라고 삼성하고 네. 다시 네. 근데 저는 기뻤어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뭔가 그 전략기획 보고서 누가 봤는지 누가 회의를 네. 했는지 저는 모르죠. 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공유하고 회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심성관리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든 네. 자기들이 뭔가 잘못 처리하고 나면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건 진심으로 깨닫고 아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잘해보자 이게 제일 좋아요. 네. 하지만 그게 안 될 땐 조금 걱정되고 저어스러워서 일단 행동이라도 조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문제 삼고 싶기보다는 그래도 기특한 것들. 내가 회사를 2010년에 나갔는데 2012년까지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땡큐. 그렇게 반성하고 있구나. 아니요, 반성이라기보다 환기하고 있다. 다시 좆될 순 없다. 뭐 그렇죠. 이런, 그거, 뭐,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이 변호사님 뭐 꽃무늬 청바지를 입었네. 뭐 부산 영화제를 갔네. 그래서 온갖 걸 갖고 다 걸고 넘어지는 게 다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 있는 애였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이나 변호사님은 내가 꼭 선례가 되고 말겠어. 이런 집념이 느껴졌는데 어떠셨나요? 그, 이제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인사팀에서 계속 소위 짓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법정 가니까 그걸 변호사 이제 그때 수임받은 변호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가 돼서 생각해 보면 그 변호사님도 참 불쌍하잖아요. 그걸 쓰면서 얼마나 우린 알아요. 이게 핵심 골자가 아닌 거를. 근데 이제 회사도 또 생각해 보면 그걸 알겠죠. 얼마나 이게 유치반싼 그 대응인지. 근데 뭘 털었는데 법인카드를 뭐 썼다든가 무슨 뭐 이제 몰래 이렇게 잘못한 비리를 감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막 건져 올려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끝에 이렇게 개성이 독특했어가 아니라 무능했어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허세가 있죠. 우리가 그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씨 지위가 없고 힘이 없지. 어? 내가 가오가 없냐. 그래? 내가 무능해? 그래 그러면 링으로 올라와 봐. 내가 다 까부셔 줄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는 레전드가 돼야지 전설이 돼야지 보다는 내가 무능해? 그 얘기 한 놈 누구야? 너 다 나와. 그러면 내가 다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줄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아 단순하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기보다는 내부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개선 요구했을 때 조직이 피곤해하면 개인이 어떻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이렇게 처박힐 수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딱 느끼고 나니까 이제 후반부 가면서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결론을 얻는 게 가장 유능해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싸움이 참 좋았어요. 궁금했던 게 꽃무늬 청바지의 꽃은 얼마나 컸기에.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꽃무늬가 컸다! 막 이렇게. 컸어요. 컸어요. 그래서 막 한 직경 지름 10cm 막 이렇게 되는 꽃무늬였고 그렇다고 뭐 꽃이 입체로 달린 건 아니었어요. 어느 위치에 있었죠? 허벅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왜 밑단 있는 쪽에 뭐 이렇게 달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었나 봐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사이 좋을 땐 아유 우리 이대리 영상공주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있던 사업부 이름이 영상 디지털 사업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상공주 이은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꽃무늬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무능한 이대리가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막. 정말 꽃무늬와 무능이 어떻게 관리? 저는 삼성이라면 굉장히 엘리트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책 보면서 그런 게 많이 박살이 났었죠.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삼성에는 똑똑한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인사팀에서 대응할 때도 그들이 바보라서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접기는 뭐라도 해야겠고. 뭐라도 접기는. 그리고 이게 계속 자기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 말에 속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인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 조직의 기업의 문제가 보고 라인에 있는 놈이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인사 문제는. 노조든 뭐 노사 문제든 뭐든. 그러면 보고한 놈이 지 실수를 인정을 쿨하게 하고 이거 이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라는 거를 스스로 개선을 안 해요. 반드시 인사팀 조직 안에 이렇게 노사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는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필요해요. 회사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걸 안 하죠. 이게 그거를 입안하고 소위 이제 들여와서 이제 실현해야 되는 결정권자나 그 발의자가 사실은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드리고 부서를 만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 변호사님도 연수 휴식하는 동안 시나리오 공부를 하셨잖아요. 저도 전공이 시나리오였는데 졸업할 때 그 김대우 감독님이
뭔 얘기를 하다가 하신 게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그쵸? 전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사람은 없다. 네. 나쁜 입장만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보고라인의 사람들이 그런 무능하다기보다는 나쁜 입장의 사람들이었다는. 나약해서 그래요. 네. 그냥 누군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유리한 건 다수의 입장에 서는 거고 유리한 건 그 힘 있는 쪽에 서는 거잖아요. 그게 또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불리한 입장에 서고 싶지 않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내가 이해하는 베이스는 니네가 이해 가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 나약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시 약간 실용적인 걸로 가자면 남자들이 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그 아주 옛날에 그 데미 무어가 주연한 사실 데미 무어 같은 여자 상사한테 성희롱 당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데미 무어여야 해요. 네, 데미 무어여야 되죠.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폭로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역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또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제 방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도 있고 상담도 많고요. 그건 결국 계급의 문제니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막 남녀 문제처럼 이야기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뭐 성폭력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힘의 문제군요. 네, 그건 힘의 문제고 계급의 문제라서 그 여성분이 상사가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워낙 권력이 좋다. 그럼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술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서 이렇게 수발 들던 뭐 이렇게 비서처럼 있는 남자 직원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막 넣기도 하고요. 새 생리대 사오라고 해서 생리대를 폭탄주에다가 쭉 짜가지고 돌리면서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하고요. 인물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쟤 예민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 생리대를 누가 어쩌고 어째? 그런 난년들이 있어? 그럼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무섭네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하든 성희롱이고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남이든 여여든 혹은 여남 남녀 이제 누가 위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거야말로 젠더보다 계급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동성인데 경력직 사원 채용하면서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따로 불러요. 임원이 그 남자 임원이 막 이렇게 무슨 바 같은데 막 고급 바에 앉아가지고 허벅지를 슥 만지면서 그 나하고 사귀면 뭐 이렇게 나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나 너 채용할게 이런 식의 근데 그거를 이제 커밍아웃 하기 싫어하시죠. 당한 분들이 기분 나쁘지만 이제 결국 그거 거절하는 바람에 채용이 안 돼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입증이 어려워요. 그쵸. 차라리 채용되어 있는 상황은 좀 난데 되게 어려운 사건들이 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입사 과정 혹은 인턴, 지망생 이런 사건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회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안 뽑았어. 라고 하면 손해 발생 자체가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막 써도 죄송해요. 그럼요. 제가 계속 좋았다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경력직으로 이제 옮긴다라는 건 소위 좀 큰 기업으로 이 직원들이 서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까. 뭔가 문제 삼았던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부분 상담까지 하시고 힐링 받으시고 뭔가 이제 약간 이의제기 정도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이렇게 비화하지 못하시죠. 오히려 남자 피해자분들이 공론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소위 찍힐까봐. 오히려 사회 부적응자로서 찍힐 확률은 여자보다 이제 그런 경우에 더 많거든요. 위험성이 더 높고. 저는 그래서 더 안쓰럽게 봐요. 그러니까 뭐랄까 젠더에 대한 어떤 이런 성역할 고착 때문에 아예 남자가 그런 일 수지 대범하게 넘기지 못하고 뭐 이런 폭력을 당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새끼야, 야,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너도 속으로는 좋지. 뭐 나 같으면 완전 고맙겠다. 꽉 먹고 알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말에 막 2차 피해를 당하시고. 누가 꽁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이익도 보고 응, 상사가 희롱해 주는데 여자야 막 이러면서 야, 나 같으면 완전 야 막 네. 이런. 근데 그 말이 정작 그 상처를 그쵸. 받은 2차 가해네요. 예. 네.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네. 그래서 군 문제, 군대 안에서의 문제는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아, 그런, 네. 그런 문제까지 또 네. 담당을. 아, 정말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넓게. 그 네. 제가 군대 문제를 소송으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네. 상담은 많이 오세요. 네. 네. 그 군대야말로 정말. 온상이죠, 네. 지금. 권력이 어떤 것인지 아주 민감하게. 권력의 온상인 동시에 네.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 좋아졌다, 뭐 얘기하고. 화상통화가 되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들 재미있죠. 유익한 부분도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네.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군대를 가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척 그저 재미로써 네. 혹은 어떤 얼차려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압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네. 이제 연예인 분들이 당황하는 그 상황을 보고 웃어도 좋을 만큼 우리에게 군대가 인권의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은 자유롭고 그렇죠. 해방되었는가는 네. 제로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웃음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벼운 네. 거는 또 군 의문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네. 군대 문제에 좀 이렇게 피해 의식이 많은 거 되게 이해가 되고요. 네. 근데 그것도 화살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어떤 기간 문제 혹은 군대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 어떤 개선되어야 될 어떤 방향 혹은 어떤 제3의 피해들은 그 화살의 방향이 국가를 향해서 행정부를 향해서 어떤 그쵸, 비판으로 국방부를 향해서 그쵸, 네. 나가야 하는데 그걸 이제 여자들에게 돌리면서 니는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그쵸, 여성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가 네. 헌법 소원을 하세요. 여자도 네. 가라고 저는 가고 네. 가고 싶은데. 그거 사실 예산 문제예요. 네. 여성을 군대에 받았을 때 운용하는 어떤 상황에서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자 안 받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네. 건. 근데 대부분 이제 권력을 가진 최상위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죠. 그건 네. 기업 총수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떤 그 정권의 수뇌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어떤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네. 다 마찬가지예요. 니네끼리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네. 그 화살촉이 나를 향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 여성분이 네. 군대에 가고 싶다 이렇게 헌법 소원을 네. 제기하려 때 무효가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네, 말하면서 네. 그렇다고 I'm 하더라고요. sorry 이러고 끝났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너네끼리의 네. 싸움 네. 이걸로 만든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까 그 여사원들끼리 뭐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든가 네. 혹은 이제 뭐 노사 문제도 이런 것 같아요. 노조, 무노조 뭐 이런 문제들도 네. 결국은 노조 분쇄할 때 복수노조가 네. 대안이 될 것처럼 엄청 노동계가 싸웠지만 네. 오히려 이제 복수노조 되면서 이제 병폐도 많아요. 제가 이제 막 뭐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지만 네. 복수노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악용되죠.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네. 최근에 유성기업 아시죠? 네. 네. 깡패를 뽑아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쪽으로 와라고 하면서 어용노조 만들면 네.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 지원하려고 들면 네. 가진 쪽이 뭔가를 지원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화살을 제대로 돌리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고 네. 그게 교육되어지고 담론되어져야 되는데 한국이 교육은 엄청 많이 시켜요. 사교육으로 영어, 중국어, 뭐 네. 컴퓨터 자격증, 뭐 블라블라 엄청 네.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랑 혹은 어떤 나의 노동권, 나의 네.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담론하게 하는 문화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해서 더 많이 적용하고 노력해야 되는. 실제 삶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그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학 안이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어떤 성희롱이든 희롱이든 폭력이든 네. 이런 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어떤 사각지대가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 없는 놈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그쵸. 전형적인 있는 놈들의 전략인데 네. 겨냥을 정확히 하는 거 네. 이거 굉장히 필요할 조준사격 것 같습니다. 조준사격 똑바로 하라 이거죠. 네. 조준사격 중요합니다. 네. 아까 역성희롱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역성희롱의 경우를 당한 만약에 딴지스가 있어요. 그럴 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희롱이랑 똑같습니다. 역성희롱이라고 네. 부르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그냥 성희롱이고. 그냥 성희롱이죠. 네. 왜냐하면 네. 역성희롱이라는 말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젠더의 문제처럼 네. 바라보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예민해도 괜찮아 했었지만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 이렇게 쓰는 거죠. 반대거든요. 네. 뭐가 데이트야. 그건 그냥 성폭력이고 그건 그냥 폭력이에요. 그건 약간 불편한 게 너네 네. 데이트했잖아 이런 네. 게 느껴져서 좀 그래요. 사귀는 네. 관계는 패도 되나요? 뭐 사귈 뻔한 관계는 막 만지고 막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막 섹스하고 뭐 이래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성희롱도 젠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성희롱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성희롱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대응하는 1, 2, 3, 4는 같아요. 네.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네.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자리를 네. 사수하고 네. 그리고 예민해도 괜찮아. 큰일 네. 나지 않아. 다퉈봐도 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똑같이. 그 예민해도 괜찮아 해서 저 네.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이제 30대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좀 이제 세상 경험이 많을 것 네, 같은 네. 여성으로 취급이 되는다는 네. 거 네. 그게 아주 그냥 야 대놓고 한번 줘 너도 알 거 다 알잖아 네. 이런 게 너, 그런 얘기를 솔직히 쓰셨던 거에 네. 정말 가슴을 쾅쾅 치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또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세 명의 여성이 네. 있는데 딴지에 참 없는 일이죠. 여성만 세 명 있고 이런 거는 네. 아마 이제 좀 우리 타샤 작가도 많이 느낄 텐데 여기 딴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유로운 매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일하는 너도 아주 자유로운 개인일 것이다라는 기대와 압박 이런 네.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일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한번 줄 것이다. 로 그렇죠. 기대가 이렇게 될 때, 아, 그것은 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랑, 이거는 다른 건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 역시나 늘 네. 원점으로 돌아와요. 너 나랑 친해? 이렇게 네. 물어보고요. 너 나랑 친하다고 하면 그럼 내가 말해줄게. 나는 너랑 자고 싶진 않아. 이렇게 내가 자고 싶은 남자는 네가 아니야. 네.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국에서 말해주고. 그러다 염산 맞아요. 그리고 내가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나를 어떤 그 자유롭고 뭔가 존중해야 될 인격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나 우정에 의심돼. 친하면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친하지 않으면 너 지금 범죄하고 있어라고 말하죠. 너 나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범죄는 하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법조인이 하니까 네. 굉장히 네, 당장 은팔찌를 찰 것만 같은. 근데도 저한테도 무도하게 막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세상에 네. 겁대가리를 상실한 자가 많군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발언 하기도 하고요. 네. 다시는 안 만나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더 이제 당황해서 이게 당황하면 면박이 더 많이 나가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남자분들도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분들은 네. 사실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대다수의 분들은 아세요. 이게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아무나 좋아하고 뭐 누구랑이나 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과 그래서 여러 사람과 잘 수 있을 거야는 또 되게 다른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자기가 이 말 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렇지 않기를 막 바라는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는 믿어버려 막 믿고 네. 싶은 거죠. 믿지 네. 않아요. 그분들도 믿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 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과실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발언 해오는 분들을 네. 고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요. 너 네. 지금 고의범이야 라고 그리고 너랑 자고 싶진 않아 라고 나한테 이런 모욕적 발언을 듣고 싶지 않으면 그런 발언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네. 보통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책 제목이 예민해도 괜찮은데 네.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국어적으로 그 지금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우리 MC님에게 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이 너무 탁 포인트여가지고 말한 거였어요. 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너무 사랑하는 거랑 네. 너무 예민하다는 거 네. 이런 거는 너무가 붙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글 쓰는 사람들이라 알잖아요. 네. 벌써. 너무 예민하다라고 쓰고 싶은 말에는 예민한 게 나쁜 거라는 게 이제 약간 그쵸. 있잖아요. 네. 그 단어 있잖아요. 과민하다라는. 네. 과민이란 단어와 예민은 별개의 문제라 네. 너무 예민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애초에 네. 예민이라는 건 명민하고 날카롭고 예리하다.
네. 이런 건데 거기다가 너무를 붙이는 순간 그럼 그게 나쁜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를 어떤 자료를 보면서 분석적인 거 제대로 분석하고 이 부분 아닌 것 같아 예리하게 지적하고 뭔가 명민하게 이건 문제 생길 수 있어라고 이제 짚어내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을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내가 상대의 발언을 못하게 하는 말로 이 말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과민한 분들이 있어요. 과민한 네. 분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네. 과민한 거죠, 말 그대로. 네. 근데 과민을 넘어서면 과잉되다라는 발언도 있잖아요. 네. 과잉하다, 네. 과잉되다. 예민하다는 과민도 아니고 과잉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민해도 괜찮고 상대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존중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뭐랄까 극렬 페미니스트라는 네. 말이 있고 또 페미나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예민하다에서 너무 예민하다. 페미니스트에서 극렬이다. 네. 뭐 진보에서 과격 진보다. 뭐 이럴 때 과격 뭐 너무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순간 그 사람이 갑인 입장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나의 입장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생각을 네. 저도 물론이고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꼭 여성에 대해서만이 네. 아니라 어린 사람들 향해서 네. 그 뭐 애들이 나와서 뭐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세월호 집회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막 되게 뭐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버전 할 때 뭔가 감정적이야 뭐 닥쳐 막 이런 말 할 때 예민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예민이란 단어를 자꾸 을들의 발언권을 누르고 억압하는 거에 것에, 쓰는 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예민한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뭐 성적으로 그럴 땐 되게 다 좋아하면서 말이야. 네. 네. 그리고 청년이 예민해야 어떤 청년 실업 문제가 바뀌고요. 네. 노동계급이 예민해야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요. 네. 어떤 여성이 예민해야 여성 인권도 어떤 네. 평등도 실현되는 거잖아요. 네. 장애인분들이 자기 인권에 예민하지 않으면 사실 장애차별이 개선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조금 더 네. 예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예민해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네. 너무 둔감해서 일어나는 네. 문제가 맞아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은혜 변호사님 늦게 강남에서 여기 충정로까지 택시 타고 달려와 주셨고요. 너무 좋은 얘기들 나누고 병이 날아올 것만 같지만 괜찮아 우린 그런 거 잘 피할 수 있어. 네. 네. 좋은 시간 가졌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우아한 목소리 끝날 좀. 때는 다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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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은희 변호사님 모시고 제가 막 정말 오랜만에 본색을 드러내고 뭐 조카님 어쩌니 함 주니 많이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나눴는데 지금까지 참고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변호사님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맹장전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딴지에서 가장 끈기가 있고 비위가 좋은 분들이다. 전 늘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마음속으로 살짝 사랑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약간 기다려주십사라는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제 생계에 별로 좋은 영향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또 제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건 책 쓰는 것밖에 없는데 마감이 걸려서 지금 그리고 또 제가 게시판에 남겼는데 게시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총선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모시고 싶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분들 아무래도 총선은 끝나고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봄은 지나고 다시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제가 또 살살 빼면서 안 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오는 저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섭외밖에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라고는. 반드시 괜찮은 인물진들을 데리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